최대한 빨리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또 콜고르다 죽으면 오늘은 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순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 바나클라바를 하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녹음을 해보고 나서 목소리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제가 이거를 바꿔갖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워. 자,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리긴 했어요. 며칠 전보다는. 근데 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영하권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오늘도 영하 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오다 확인하고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 봄대리 이벤트 소식이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안 드렸더니 이번에도 좀 이벤트 하냐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봄대리의 이벤트를 문의해본 결과 이번 달에도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봄대리에서는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봄대리에 소속된 기사님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자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50% 정도, 50%를 봄대리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5만원 지급하고 다른 기사님 소개를 할 경우 소개비 3만원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부담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봄대리에서 존납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거든요.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하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저희 봄대리 차과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가입할 때 문자로 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모르고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꼭 한번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소개를 한번 더 드린 거고요. 12월달에도 3만원 지금 충전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금 늦게 나왔어요. 10시 한 10분 넘어갑니다. 빨리 상동으로 가가지고 첫 콜 잡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리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0시 35분입니다. 자, 방금 콜 잡았어요. 네, 여기서 저는 화성 새솔동으로 가고요. 안산 바로 옆이긴 한데 좀 시간이 남으면 들어가면 또 콜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갈만한 콜 잡으면 바로 가야죠. 금액은 37,000원입니다. 뭐 좀 더 주면 좀 좋겠지만 요 금액도 괜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솔동 들어가고요. 새솔동도 갔다가 콜이 없으면 나와서 안산 뭐 초지동이나 고단동 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 안에서도 콜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운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콜이 좀 나오기를. 시간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안산 가면 안산에서 수원 쪽으로 건너가는 게 조금 쉽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건 내려가는 거죠. 가끔 그 안산 이제 화성 쪽 이렇게 넘어오면은 향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콜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저도 몇 번 잡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시간상 딱 향남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콜이 이어지면은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6분입니다. 여기는 새솔동이고요. 자, 새솔동 들어왔는데 지금 프로그램 딱 키니까 새솔동에도 콜이 좀 있고요. 있다면 한 두세 골 정도 있고요. 그 다음 대부분 안산입니다. 안산 초지동 고잔동 이쪽으로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지금 하나 괜찮은 거 나오면 좀 잡을 건데 평택이 지금 현재 7원동 5만원에 빠졌어요. 카카오로 올라왔는데 요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괜찮은데 수지 죽전 가는 거 일단은 중앙동 쪽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그쪽에 가서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솔동에서 하나 걸리면 좋은데 간간이 올라오긴 해요. 근데 가격이 좀 별로네요. 그래도 그게 다 빠져요. 외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기사들이 그거 잡고 나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콜을 좀 보죠. 여기도 있긴 있는데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이나 성남 이쪽 방향을 노려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31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길이거든요. 여기 지금 빠져나오는 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고잔동 이제 가고자 하는 그곳에서 수원 가는 콜이 지금 올라왔어요. 자, 금액은 36,000원이고 도착지는 화서동입니다. 시간상 한 30분 정도 코스밖에 안 돼서 잡긴 잡았는데 지금 콜은 좀 있기는 해요. 있는데 좀 갈만한 콜들이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요거 지금 티맵 콜에서 올라온 겁니다. 오픈 콜이 아니라 티맵 콜로 올라온 거라서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잡았고요. 일단 수원 갔다가 화서동이면 조금 애매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상 도착하면은 12시 초쯤 될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서 저는 목표가 성남 쪽이고요. 아니면 안양이라든지 이쪽으로 오는 콜들을 좀 노려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좀 늦으면 거의 나오는 게 좀 힘든 동네가 돼버렸거든요. 네, 현재 시간 12시 12분입니다. 여기는 화서동이고요. 저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추워라. 자, 지금 화서동에서는 네, 이렇게 뭐
우리 보이진 않고요. 포승 가는 코리 하나 보이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좀 불안해서. 자, 포승 가는 코리 하나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갈 건 뭐 뻔히 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화서문 교차로. 옛날에 북문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데 이게 화서문으로 네, 이제는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서문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할 계획이고요. 가면서 좀 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목표는 어디냐면 성남 쪽 나가는 거나 아니면 안양 쪽 아니면 다시 들어가는 거 시흥이라든지 안산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들어가는 콜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사장님 송동하시는 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너와서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 네, 현재 시간 12시 58분입니다. 콜 잡았습니다. 자, 여기 수원. 네, 지금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저는 매교동 쪽에 지금 건너와 있거든요. 여기서 세류동 네,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세류동에서 송도 들어가는 거 지금 5만원짜리 콜 잡았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와, 지금 콜 진짜 없네요. 없어가지고 뭐 갈만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송도하는 콜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콜 잡고 이동한 다음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도로 가시죠. 진짜 없어요, 콜. 와, 힘들다. 네, 현재 시간은 1시 54분입니다. 저는 지금 송도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조용한 동네네요. 콜이 없습니다. 현재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조용할 거예요.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네, 바로 옥련동이죠. 라마다 쪽으로 이동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야, 콜이 있을까요? 써야 될 텐데 방법이 없었어요. 수원에서 뭐 콜이 있어야 뭐 고르던가 할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거 잘 잡고 온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12분입니다. 여기는 송도고요. 방금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서 네, 청라 롯데마트 들어가는 콜을 잡았고요. 금액은 3만원입니다. 이 정도 돼야 갈만하죠. 아, 근데 이게 없어 콜인 것 같은데 뭐 딴소리 안 하네요. 그냥 바로 오라고만 얘기해가지고 내려가서 만나 뵙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많아요. 대리기사가 되게 많은데 여기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지금 끝내고 여기 옆에서 삼겹살 소주를 드시고 계시는데 다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는가 보다 하거든요. 보통 2시, 3시 사이에 업소분들이 많이 퇴근합니다. 근데 업소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청라 가는 콜 잡았습니다. 일단 청라를 들어가 보고요. 청라 며칠 전에 가보니까 조용하게 하더라고요. 가정동 쪽에서 한 콜씩 올라오는 것 같아서 갔다가 저는 가정동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도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2시 49분입니다. 여기는 청라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좀 재밌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야, 네. 일단 프로그램을 좀 먼저 세팅을 좀 하고요. 여기 기사님이 너무 많아서 세팅을 좀 미리 해야 돼요. 야, 세팅을 좀 하면서 볼까요? 자, 일단 세팅은 다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정동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여기 오는 길에 도착지를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된 도착지가 어디냐면 저도 여기 또 처음 봤네요. 북청라 IC 쪽 예, 위치가 거기였거든요. 제 기억으로 여기네요. 저기 스타필드 청라를 지금 짓고 있는 곳 바로 앞에 북인천 IC 입구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아니고 저 안쪽. 네, 안쪽입니다. 안쪽. 진짜 안쪽. 서울 아산병원이 있네요, 여기. 네, 아무튼 스타필드 청라가 지어지는 그쪽으로 도착지를 변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추가연금으로 2만원 더 주신다고. 거긴 차가 나갈 길이 없어 택시 불러야 된다면서 딱 주셨는데 돈 받고 한 5분 갔나? 네, 다시 원래 목적지를 변경하셨습니다. 뭐 일행분하고 통화를 하시더니 그럼 글로 갈게 이러더니만 도착지를 다시 변경하셨는데 2만원 더 주셨거든요. 미리 출발 전에 5만원 딱 주셨는데 네, 잔돈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5만원 받고 청라 왔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네요. 한 번씩 이렇게 터져줘야 그래도 일할 맛 나죠, 그죠? 자, 청라 도착했는데 이 안에 일단은 사람이 기사님이 더 많습니다. 제 국민은행 살짝 봤더니 한 6분? 정도 들어 있으시고 안에 거리마다 건물마다 한두 명씩 붙어 계시고요. 지금 현재 수치로는 37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다는 거죠. 저는 여기보다는 일단은 건너가겠습니다. 가정동 쪽 가가지고 저 가정동 쪽에서 이제 인천으로 들어가는 거 한두 콜 좀 더 노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 새벽 되면 진짜 일이 없어서 다들 고생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진짜 너무 추우니까 다행히 여기 국민은 열려 있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쉼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현재 시간 3시 20분입니다. 자, 지금 저는 가정동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냥 퇴근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좀 기다려봤는데 조용하네요. 진짜 울리지가 않아요.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가게들 문 닫아서 사장님들 다 퇴근하시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넘어가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좀 잡아타려고 했더니 조용하네요, 진짜. 자, 오늘 목요일인데 이러면 뭐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연말이 연말 같지 않지만 더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합시다.
I ain't no regular.